우리나라 문화재나 세계 여러 나라 문화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 가베를 말씀드리면서 문화 가베를 지금 하고 있다, 문화 가베를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 어떤 구조물을 만들기 굉장히 좋은 형태의 도형들이 들어가 있어요. 또 세계 건축물로 넘어가서 만리장성이나 뭐 콜로세움의 부분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뭐 에펠탑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한쪽에서는 같이 양쪽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그래서 넘어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조를 만들고 이렇게 세울게요. 네. 저랑 똑같이 만들 필요도 없어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네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네. 약간 에펠탑의 기본 구조물 같은 그런 느낌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건축물을 보고 좀 탐색을 하고 만들어 보는 게 문화가베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렇게 5, 5비, 6가베를 다 섞어서 만들면 훨씬 더 멋진 건축물이 만들어질 거고 이제 문화가베라는 영역을 우리가 새롭게 다시 만들고 있으니까 그거 할 때 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6가베는 정말 입체가베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전체를 다 아우르는 형태여서 이렇게 연합가베를 해가지고 5가베와 6가베를 연합했을 때 아 이런 건축물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5비가베를 같이 연합을 하면 이렇게 좀 곡선이 살아있는 건축이 나오네. 그래서 연합 건축물까지 만드는 형태가 4주활동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여기 보면 1층, 2층, 2층, 3층, 4층, 5층, 6층인데 이 순서대로 한번 쌓아볼 거예요. 혜니쌤이 네. 1층, 2층, 3층까지를 쌓아주세요. 받으시면 이 모양대로 만들어서 위로 올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모양이 전부 다 육면체, 육가베를 다 사용하는 거여서 이렇게 모양이 도형이 딱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 자, 1층, 2층, 1층 위에 2층, 2층, 네, 2층 위에 3층. 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4, 5, 6층을 쌓아놨거든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위에 자,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을 나갈 거예요. 이렇게 쌓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요즘 저희가 젠가라는 말이 회사에서 그 특허를 걸어놓은 말이어서 젠가를 쓸 수 없어서 제가 쌓기 게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젠가 게임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제가 뺐을 때 젠가 게임 아시죠, 여러분? 뭔가를 딱 빼서 쓰러지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아, 너 이래. 잘했네요. 자, 아, 원래 이러면 안 되지만, 했다 치고, 자, 올렸어요. 자, 이제 해주세요. 이제 안 봐주기. 아, 희쌤이 잘하는데? 네, 이렇게 해서 막아도 되고, 위로 쌓아도 되고, 그건 자기 마음이죠. 자,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요게 7.5, 7.5 크기를 채우는 일단 면적 채우기 놀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같은 면적이어도, 아, 이렇게 직육면체 4개랑 받침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직육면체 3개랑 기둥이랑 받침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안에, 면적 안에, 똑같은 크기 안에 어떤 도형이 들어가서 어떻게 채울 수 있지? 라는 면적 놀이이기도 하고요. 이 젠가를 쌓기 위해서는 얘가 예를 들어 1층에 세로로 이렇게 뭔가 쌓였으면 그 다음에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로로 쌓아서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자유롭게 만들어서 젠가를 할 수 있는 기본 게임을 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고 이렇게 쌓아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틀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무너지고 게임이 오래 갈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스스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게임이고 이렇게 제가 형태를 만들었으니까 이걸로 기본적으로 해보고 다음에는 우리 아이가 직접 젠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쌓기를 한번 해서 같이 게임을 해보시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뭔가 환기를 할 때 뭔가 집중이 좀 잘 안 되고 아이가 갑자기 산만해졌다 막 이럴 때 이런 게임으로 네, 유도를 해주시면 좋으니까 여기서 면적놀이 하시면 그러면 이 면적 안에 지금 도형이 몇 개 들어갔어? 1층에 2층을 쌓을 건데 이거 그대로 쌓으면 얘 뺐을 때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해서 스스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훨씬 더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